김정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아까 만들어놨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가 그나마 물고기 만든 것 중에는 가장 그럴싸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모양의 물고기입니다. 통통한 몸통과 눈 그리고 뼈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풍선은 12인치 풍선 1개, 그리고 5인치 풍선 흰색 2개, 그리고 260 풍선 1개가 들어갑니다. 재료가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간단한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긴 풍선 하나, 그리고 라운드 풍선 하나, 그리고 작은 5인치짜리 라운드 풍선 2개가 필요하고요. 자, 먼저 몸통이 될 풍선을 불어 주겠습니다. 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 머리만하게만 불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만하게 불었고요. 이걸 그대로 묶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긴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약 4cm 정도만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뚝 부분 잘 보세요. 한번 살짝 눌러주겠습니다. 쭉 올라가죠? 자, 전체적으로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로 시작할 겁니다. 자, 풍선의 반을 잡아서 그대로 꼬아준 후에, 자, 여기가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 부분 쪽으로 2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겹고기를 주시고, 또 2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겹고기를 해주면 물고기의 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입부분에 아까 만들었던 이 몸통 주입구를 잡아서 쭉 잡아당기는데 이때 매듭이 따라와야 되고요. 매듭을 그대로 한 바퀴 감아주시면 이렇게 물고기 입에 연결이 됩니다. 자, 배 부분에 누르고 쭉 잡아당겨서 반대편에 그대로 감아주게 되면 이렇게 물고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걸 조금만 다듬어 주시고 위에서 보시게 되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야 몸통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눈만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흰색 풍선 두 개를 적당히 불어서 대충 크기 맞추시면 됩니다. 두 개를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걸 물고기 눈 정도 되는 부분에 눌러서 끼워주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유성펜 가지고 눈 그려주시면 물고기가 완성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물고기처럼 인쇄 풍선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인쇄가 되지 않은 풍선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느러미를 그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종이로 지느러미를 만들어서 갖다가 붙여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물고기 만들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자, 좀 다양한 모양의 풍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를 우려서 지느러미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낚싯대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이 이렇게 풍선 불어서 묶은 다음에 그냥 입구에다가 주입구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낚싯대 형태로 또 따로 간단하게 만드셔도 됩니다.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낚싯대 모양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낚싯대 모양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낚싯대입니다. 자, 풍선을 그대로 접어서 꼬아주겠습니다. 자, 풍선을 꼬아서 그대로 그냥 엮어줬습니다. 아무 풍선이나 하나 잡아서 한 두어 바퀴 감아주면 이렇게 낚싯줄이 완성이 되죠. 이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이구, 물고기가 너무 신성해서 파닥파닥 뛰어다닙니다. 입에 묶어주게 되면 간단한 물고기와 낚싯대가 완성이 됐죠. 자, 낚싯대는 이 모양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선박사 김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